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020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온라인 독립군에 선정된 랜선 독립군 박비단입니다. 서대문 독립축제 온라인 독립군 네 가지의 독립민주 역사 중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스토리, 청산리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리한 우리 독립군. 일본 정규군 병력을 상대로 최초의 승리를 했으니 우리 국내외 동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삼둔자 전투에 이어 봉오동 전투까지 패배한 일본. 뭐 패배의 아이콘이네요. 아주 이가 갈리다 못해 부서졌겠어요. 우리 독립군의 의지를 피로 체감하게 된 일제는 다시 복수를 계획해요. 우리 독립군은 이때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잖아요. 국내보다는 일제의 간섭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으니까. 일본군은 이렇게 숨어있는 독립군을 토벌해야 하는데 거기가 중국의 영토니까 함부로 군대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어떻게? 마적수령 장강호를 매수해서 400여 명의 마적단 패거리가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고의적으로 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 조선인, 일본인들이 다수 살해돼요. 이 사건이 바로 훈춘 사건입니다. 이 훈춘 사건을 빌미로 일제는 자국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대규모의 군대를 간도로 출병시켜요. 근데 진짜 목적은 대대적인 독립군 토벌 작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독립운동가 뿐만 아니라 조선인 교포까지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는데요. 이런 일본군의 출병 소식을 들은 김좌진 장군은 먼저 만주 지역의 독립군들을 백두산 계곡 근처 화룡현 청산리로 대피시킵니다. 청산리 전투에서 대표적 인물을 꼽으면 김좌진 장군이 빠질 수 없잖아요. 이전에 봉오동 전투에서 대표적 인물로 홍범도 장군을 꼽았었는데 사실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 장군, 홍범도 장군 모두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좌진 장군에 대한 소개를 해볼게요. 김좌진 장군은 1889년 충남 홍성 출신으로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다고 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는데 무려 15살 때 집안의 노비들을 모두 모아놓고 노비 문서를 불태웠다고 하죠. 그리고 재산을 나눠주면서 잘 살아라 하며 자유를 선사했다고 합니다. 떡잎부터 큰 그릇을 품고 있어요. 이후 재산을 정리하고 홍성에서 애국계몽을 위한 학교 설립에 참여했고 1907년 상경에서 신민회 등 민족운동가들과 교류하며 독립운동가의 길을 나아갑니다. 그러다 1911년 군자금 모금 혐의로 2년 6개월간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는데요. 그럼에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일투쟁을 이어나가요.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자 결국 김좌진 장군 역시 만주 일대로 망명하는데요. 이후 무오독립선언서에 민족 지도자 39명 중 한 사람으로 서명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편성 지시로 북로군정서 총사령관으로서 독립군 양성에 힘씁니다. 자, 청산리 전투 설명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과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등 여러 부대를 합쳐 총 2,800명가량의 군사를 확보하고 각자 청산리 백운평, 천수평, 완루구 등지에서 전투를 준비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독립군의 병력이나 무기가 일본군에 비해 부실했기 때문에 봉오동 전투 때처럼 유인하고 기습공격하는 전술이 아니면 승리하기 힘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일제의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은 물론 무기조차도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리적 특징을 이용한 기습공격 전략을 실행합니다. 청산리 일대는 총 길이 25km에 달하는 아주 긴 계곡인데요. 계곡 양 옆으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어서 사람과 말이 통과하기도 힘들 정도로 비좁았어요. 김좌진 장군의 부대는 백운평 고지에서 매복하며 일본군을 기다렸죠. 백운평은 좁고 가파른 절벽 지형이었고 하나뿐인 오솔길을 지나야 했거든요. 일본군을 몰아세우기에 딱 좋은 지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 일본군은 이미 이전에 봉오동 전투에서 이런 전술로 대패한 적이 있잖아요. 또 속을까요? 네, 또 속아요. 바보들.
왜냐면 김좌진 장군이 주변 한인 마을 주민들과 함께 거짓 정보 작전을 펼치거든요. 독립군은 무기도 부실하고 의지도 없어서 다 도망갔대. 그래서 몇 남지 않았대. 나약한 자들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쉽게 일본군이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얕보게 한 거죠. 일본군은 이 미끼를 뭡니다. 미끼를 물어본 것이요. 미끼를 문 채 백운평으로 진입한 일본군. 일본군은 독립군을 향해 공격했지만 높은 절벽 위에 숨어서 총을 쏘는 우리 독립군들에게 당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군은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 시각 얼마 떨어지지 않은 왈루구 지역에서 홍범도 장군의 부대도 일본군과 전투 중이었는데요. 위험할 뻔했지만 우리 독립군의 지혜로운 전술로 일본군을 무찌릅니다. 심지어 일본군은 자기 편을 공격하는 함정에 빠졌다고 해요. 우리 독립군은 여기도 승리, 저기도 승리, 저쪽도 승리. 이렇듯 청산리 일대에서 약 일주일간 전투가 계속됐지만 결국 일본군 1,000명 이상을 무찌르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청산리 전투의 승리 요인을 살펴보면 우리 독립군들의 치고 빠지는 기습 전술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주변 일대의 마을 주민들의 도움도 컸어요. 우리 독립군들은 식량도 부족했고 자금난에 시달렸잖아요. 주민들은 없는 살림이었지만 힘을 합쳐서 돈을 모았고 비상식량과 생필품을 마련해줬다고 해요. 게다가 거짓 소문을 내서 일본군을 교란시켜주는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언감자죽이라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음식을 보관할 곳이 여의치 않잖아요. 그래서 동굴에다가 고구마나 감자를 나뭇잎에 덮어서 보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그 감자가 얼게 된대요. 그 언감자를 쪼개가지고 죽을 써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동포들의 조력에 힘입어 우리 독립군들이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한일 무장투쟁 역사상 가장 큰 승리였던 청산리 전투입니다. 온라인 독립군 여러분, 청산리 전투의 퍼즐 조각을 맞춰 우리 선조들이 이뤄낸 멋진 역사의 한 장면을 완성시켜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